그러더라 저 여기서 저 낚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? 아 여기는 뭐 네. 오염될까봐 조심하세요. 떡밥이나 이런 걸 하면은 물이 오염돼서 안 돼서 네. 이렇게 루어 낚시 같은 거. 아 루어요? 아, 네, 어떻게 이게... 하시는지 한번 봐도 될까요? 아, 그렇죠. 네. 와. 와. 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당겨야 되나 보죠? 네, 바로 하면 저기 오면서 반짝반짝반짝 돼요. 근데 그게 네. 이제 반짝반짝하는 표이잖아요 저기. 아 이거요? 네. 그럼 물고기가 쫓아와가지고 이거를 딱 그렇죠. 문다 이거죠? 네. 그 가물치나 아. 이런 거 이제 그런 구이라 아. 살아있는 거 좋아하거든 탁 뛰어서 물가입니다. 오 가물치가요? 네, 가물치도 뛰고 잉어도 뛰고. 오. 뭐 여기서 이렇게 배예요.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께서는 원래 저 낚시를 좋아하셨어요? 아 이런 거 취미 없었고 할지도 몰라요. 근데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예. 없던 취미도 생기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씩. 그러게요. 또 뭐 좀 잡으셨어요? 아이 물론 안 잡히네요. 그래서 손님인데 뭐 손님이 왔는데 가서 차라도 한잔 드셨어요. 아 예예 예, 예, 감사합니다. 여기 옆에 놓고요. 네네 그렇죠. 자 낚시는 뭐 잠시 중단하고 너 거기 딱 있어. 어 이따 보자 너. 자 발길을 돌려 집으로 왔는데 와 다시 봐도 절경이네요.